요포에 관한 썰 풀까? 내 인생에 대한 썰을 앞으로 줄까? 아, 2부 방송 가서 이제 형님 썰 풀고, 형님 인생 썰 풀고, 1부 방송에서는 이제 나는 요포랑 이래 있으면서, 요포 말고, 근데 나는 옛날에 상마야고 강의 썰 존나 웃긴 거 아니야? 어, 강의 썰 좋습니다. 어, 강의 썰. 아, 한날. 상마에도 완전 개꼴통 아닙니까? 완전 꼴통이죠, 이제. 네. 한날, 이제 아들은 우리한테는 어린 동생이지만, 어. 동네에서는 존나. 동네 어린 보도들, 어. 동네 어린 삐끼 웨이트한테는 최고들이 저의 자아들이었어. 어, 상마의 강인이 자아들. 넌 재밌노. 어. 한날 내가 형님 사고를 쳐 잠수를 탔어. 그래, 형님들이 한 달 동안 숨어 있어라. 절대 기 나오지 마라. 이 개새끼야. 이러더라고. 잡혀가면 무조건 꼬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날 숨어 있는데, 돈 좀 있는 선배가 전화가 왔는 거야. 내 형님 대포폰으로. 그래. 어, 형님,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와, 형님, 동네에서 술 한잔 먹고 다 넘어오나 알아. 연산동을 넘어오라는 거야. 그래, 형님, 와, 지금 연산동, 형님 여기서 먹는다. 온나, 새끼야. 형님 용돈도 좀 챙겨줄게. 쫄래 좀 챙겨줄게. 이러더라고. 하, 알겠습니다. 마스크 끼고 모자 이래가 같이. 어, 마스크 끼고 모자 이래가 같이. 그래, 형님 또 노래방이 있다더라고. 노래방 보도 아들이 바뀌면 엄청 예뻐. 룸사롱 아들로 더 예뻐. 그래, 막 내려갔지. 내려갔고, 이제. 몰래몰래 새벽에 내려갔지. 내려갔는데 이제 아가씨가 딱 앉는 거야. 아가씨가 딱 앉는데 싸가지가 존나 없는 거야 이게. 어, 오빠 나 왜 자꾸 모자 쓰고 있는데 이러면서 막 장난치고 어린아가 그래. 야 씨발년아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러니까 갑자기 이러는 거야. 오빠 니 방금 나한테 씨발년 이렇게 했나? 오빠 니 방금 나한테 씨발년 이렇게 했나? 이러는 거야. 그래. 왜 이 씨발년이 어린이를 하... 그래 행님도 있고 이러니까 행님 막 웃는 거야. 그래도 행님 파트너도 막 이러는 거야. 형이 파트너가 오빠 그한테 건들면 안 돼요 라는 거야. 오빠 그 아 누군지 알아요 라는 거야. 그래 존나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럼 그래 같이 나 술만 물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툭툭 치지 마라 오빠야 이러면서 내 손 오빠 니 손님을 안 돼 돈 안 받아도 된다 이러는 거야. 존나 당당하게 돈 안 받아도 된다 오빠 니한테 이러면서 라는 거야. 어 나 오빠 조밥들이 어 조밥들이 뭐 관리 그거 아니다 라는 거야 갑자기. 그래 니 요 연산동에 있나? 이러니까 어 연산동에 있다 와 이러니까 갑자기 앞에 파트너가 바오드만 오빠 혹시 동네 큰형인 줄 모르고 어. 오빠 동네 큰형인 줄 모르고 야 만난 오빠 누군지 알아요? 오빠 혹시 상마의 오빠 강희 오빠 들어보셨어요? 하천빈대 동생인데 그 오빠한테 걸리면 오빠 죽어요. 그 오빠한테 걸리면 오빠 죽어요! 라는. 와, 존나 열받아가. 그러다가, 아, 맞나? 이러면서. 어, 웃었겠네. 맞나? 이러면서. 미안하대. 어, 미안하다. 봐라, 내 쫀다 있지. 그 오빠들 존나 유명한 오빠들이다. 이러면서. 봐봐라, 바로 쩔잖아. 이러면. 와, 그래, 내가 전화했잖아. 내가 나와서 전화했잖아. 상마한테 전화했잖아. 좋겠다니. 이러면서. 상마라 좋겠다. 어, 강연에 전화 안 받았고, 그때는. 새벽에 아침이었거든. 새벽 아침이었거든. 와, 내 진짜 그 개새끼들 얼마나 구다를 뽑을 얼마나 저거들이 세다고. 아, 어, 뭐지? 어. 지구가 세다고 이제 술무로 다니면서. 그러니까. 어, 지구가 세다고 이제. 어. 그러니까 완전 저거는 여자 그 여자들이 이 아들 보고 이제 힘을 내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거들 만나. 그래, 그래, 그래. 어, 우리 마, 그, 우리 오빠 우리 오빠니까 그렇지, 우리 그렇지. 자, 여보 자기니까 네. 어 웬만한 반달들 와서 직접거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쌍마이 오빠 알아요. 쌍마이 오빠 알아요. 이렇게 머리 흔들면서 아직까지 그게 안 잊혀진대도 나는 그게 얼마나 웃기냐면 저거 또래들 중에서는 그래 굉장히 쉬니까, 쉬니까. 아들이 쉬니까 네. 또 한순간 또 생각이 존나 뿌듯한 거야. 아 동생들이야. 동생들이 이제 그 말이 컸구나. 그래 오빠 쌍마이 오빠 강희 오빠 알아요. 이 빨래니 막 요포 폰 전화 아 요포 전화 받을 때 이것도 존나 웃기지. 이 개새끼가 요포가 어떤 성격이냐면 지 기분 내키는 대로야. 어 지가 지금 만약에 존나 몸이 귀찮다 어 이 전화를 안 받으면 좆되는 상황인데도 그냥 내일 되면 그냥 쳐맞으면 되지 좆 같은 거 이런 성격이야. 그래 내가 한날 존나 이 새끼 전화 안 받는 거 때리도 안 되고 때리도 안 되고 그러는 거야. 그래 내가 숙소에 숙모가 있었지. 그래 이 개새끼들 내 숙소에 안쪽 옷이 다 걸리고 있는 거야. 옷장. 어, 그거 다 있어 이래 앉아 있었어. 그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
빵 앉아있었어. 그래 이 새끼가 아닌가. 아니라 다 들키 들어오더라고. 이 씹새끼 이러면서 혼자서 막 있다가 이 개새끼가 자빠자대. 그 나왔는데 몰라. 임마 자면 몰라거든. 앞에 나왔다가 내가 내려갔다 담배도 푸고 나 이렇게 들어갔어. 그래 씨발은 전화 받겠지 이제는. 내가 그 뒤에 안 그래도 딱 숨어가 있었어. 이 딱, 생활하는 형님들이 전화를 안 받잖아요. 만약에 전화를 안 받으면 예 그거는 무조건 빠따 맞고 대가리 깨져야 돼요. 왜 깡패는 언제 어디서 그렇지.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세뇌를 시킬 때 무조건 전화는 무조건 다 받아라 하는데 그걸 놓치면은 니 빠따 맞자 하면 그게 명분이야. 그래, 무조건 두드러 맞는 명분이지. 그래 요 숨어갖고 어디 있는데 내가 나는 이제 웃으면서 처음에는 밑에서 사람들 그거 합니다. 웃으면서 내가 해야지. 웃으면서 전화를 이 새끼가 비계 밑에 놔둬. 비계 옆에 딱 이러면 지 혼자 놀래. 이래 닫아 이러다 아씨 빨새끼가 이러면 욕을 하는 거야. 이 씨빨새끼 낸데 이 씨빨새끼가 이러는 거야. 그래가 에이 씨발놈 이러면 또 쳐 안 받고 이걸 쳐잡았는데 미개하네. 떨어져야돼. 존나 고치는 거야. 존나 고치는 거야. 그동안 잘 받았어. 잘 받았는데 잘 받았는데 한 번씩이란 말이야. 내가 한 번씩 이제 전화 안 받았어. 이 한 번씩 돌아야지. 존나 열받다. 그래가 내가 아 요거 팔아 이래. 또 전화를 했지. 잉 하니까 지원자 이잉 하더라고. 잉 이러더라고. 자 저는 여기서 앞에서 자고 있고 여기 행거하고 옷장 내가 이번에 보고 옷장 있는 있는데 여기서 옷 사이에서 숨어가지고 보고 있는 거야. 행거 앞에서 옷 행거 뒤로 들어가고 그래. 숨어가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받는가 안 받는가 몰라. 봐봐라 두 번째가 더 웃긴다. 엥 이러더만 에이 씨발 이러더만 에이 이러더만 아 족같은 새끼 미친 새끼네 이거 완전 한패이고 개새끼야. 내 그것만 안 해도 이마 안 때렸다. 그런 욕 안 해도 또 잡았는데 이걸 또 잡았는데 와 뛰나고 체발라블라다 마지막 3세분 아이가 세 번째는 봤겠지. 무슨 일 있는 줄 알고 봤겠지. 세 번째 딱 전화했을 때 어쩌는 줄 아나 똑같다 했더니 놀란다 임마. 항상 전화 오면 놀래 지 혼자서 아 이제라 하더만은 아 이러는데 내가 바로 더 심한 욕을 한번 죽이 볼까봐 야 이 개 X같은 새끼 안 전화 받으라니까 으아 뭐라 전화 이게 방금 받으려고 했습니다. 방금 받으려고 했습니다. 방금 받으려고 했습니다. 방금 존나 폈다. 와 이 지랄한데도 이 개 그 안 패게 생긴다. 어? 내 보이라는데 이 개 씹새끼는 왜 자꾸 전화 지르고 어? 그래 이제 다음날 저 두드려 말 생각하고 지금 그러 하는 거야. 한번 하루 이제 대마를 세우는 거지. 그만큼 이만 미친놈이었대도 이거는 누가 그 행거대에 숨어있을 거라 생각하겠네. 어? 누가 행거대에서 숨어있을 거라 생각하겠네 개새끼들아. 이거는 뭐 유튜브에서도 썰 많이 푸는 썰인데 한날은 예 저희 또래 친구가 오락실을 다니면서 수금을 해요. 수금을 하는데 아들 실장들 불러가지고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가 여 장사하니까 한 달에 내 연산동 여 삼촌인데 너가 한 달에 여 그래도 여 한 달에 100만원씩은 내한테 주라. 어? 내 이 동네 생활하는 삼촌이다 하고 이 새끼가 혼자서 다 돌아다니는 거야. 오락실을 다 돌아다녀. 이래 그런 짓까지 했어. 했는데 인마가 휴대폰이 없었어. 휴대폰이 없었는데 오락실에 들어가다 보면 삼촌한테 칼을 모아지 확 갖다 대는 거야. 내일 다 하고 니 개새끼야 휴대폰 개통 하나 해갖고 와 개새끼야. 어? 형님 전화 요금 낼 테니까 개통 해갖고 좀 갖고 와. 이랬는데 그 가게가 큰형님 가게야. 근데 이 새끼가 몰랐는 거야 우리 또래인데.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난 거지. 전화가 갔겠지 가게에서 형님 요 뭐 조직 폭행배가 와가지고 칼 들이대고 휴대폰 개통 해오라고 실장 끌려갖고 존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큰형님 전화 오시겠지. 혹시 다른 동네 아들이 와갖고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가게 내려간 아들 있나 했는데 이 새끼가 제가 갔습니다. 얘 되는 거라. 야 이 개새끼라고 이순영이. 이제 위에서 이제 보고 내렸지.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또 그 위에 그 밑에 아, 예,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그 밑에 그 씹새끼야 개새끼한테 이순영까지 전화 와갖고 야 이 개 씹새끼 요것도 보니까 너가 다 개새끼 속소로 와. 원래 옆에 말이 끼었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원래 큰 선배들이 내한테 욕을 안 해. 근데 이 여포 또래 때문에 완전히 형님들이 딱가리 열리진 거지. 열리지. 그래가지고 이제
숙소에 다 모여 하고 혼자 빠다신다고 다 모이라더라고. 빡 섰어요. 딱 서, 딱 이제 형님 숙소에 문 열고 딱 들어오시니까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인사했을 거 아이가 일로 와 이 씨발 새끼야 누가 개새끼하고 가고 칼들이 됐어 일로 와 니 일로 나와 나와 하더만 빠바바방 존나 때리는 거다 그 빠바바 쳐맞고 막 완전 떠치신 됐어 하더만 방망이 들고 와 하더라고 방망이 들고 오라더라고 방망이 딱 갖고 왔지 갖고 와서 빠따 맞으려고 이제 빡 하는데 앉아가지고 우리 다 서갖고 일중신하고 다 고기 숙이고 있는데 일곱 명이 주룩 다 서갖고 일중신하고 있었어 다 있는데 혼자 야 이 개씨발 새끼야 어? 야 이 개 존말한 새끼야 그거 갖고 칼 들이대면 어떻게 돼 개새끼야 아 진짜 열받았어 하고 이제 막말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놈한테 니는 개새끼야 내가 술 먹지 말아 했지 어? 니 얼마 전에 개새끼야 어디 갖고 니 술 먹었어 안 먹었어 어? 먹었어 안 먹었어 개새끼야 형님 죄송합니다 니 일로 와 씨발아 내 전화 잘 받으라 했지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냥 데스노트야 그냥 씨발 거 막 하나하나 우리 죽이려고 왔는 거야 그러더만 욕 존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구를 끼는 거라 이 양반이 뿡 끼어 존나 무서운 상황이야 빠따 맞으면 30대다 바지 벗고 엉덩이 허벅지 때린다 딱 맞는데 내가 웃음을 잘 못 참거든요 방구를 빵 끼는데 그 뒤에 저 앉은 자리 뒤에 저기 있었어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가 파란색으로 막 정화 딱다 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앉아갖고 야 이 씹새끼야 욕치더만 방구를 빵 끼는데 갑자기 공기청정기가 방구 냄새를 맡더만 하더만 빨간색으로 팍 돌아가는 거라 공기청정기가 와! 그 소리가 있어 소리가 냄새 많이 나면은 집에서 뭐저 고기 굽는다든가 스팸 굽고 하면은 갑자기 파란색으로 딱 하면서 빨간색으로 확 돌아가거든요 만다고 그래 열중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구를 빡 끼는데 하는 거야 아들 다 쫄아갖고 이래 있는데 내 혼자 갑자기 내한테 야 씨발놈아 야 개새끼야 니 지금 웃나 이 씨새끼야 루아 하는데 갑자기 아들 다 터지는 거라 다 터지는 거라 이 새끼는 다 찾고 있는데 내가 혼자 터지는 거라 그러더 말아 갑자기 형님 어? 갑자기 니 씨새끼야 웃나 하는데 다름이 아니고 형님 요 뒤에 형님 요 공기청정기가 형님 요 방구 냄새 때문에 형님 색깔이 변했었다 이거 아까 탁 돌아봤더니 이 씨발 하더만 빡 치더라고 공기청정기 그러더만 지가 웃음 부대. 지가 웃음 부대. 존나 민망해. 그날 다 죽을 뻔했는데 그 공기청정기가 빨간색으로 돌아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았지. 와. 그때 만약에 빨간색으로 안 돌아갔으면 우리는 죽었지. 이게 내가 왜 지금 이게 웃었냐면 그때 내가 뱀비가 걸렸었어. 뱀비가 있어가 한 4일 만에 똥 사고 이랬거든. 3일 만에 똥 사고 똥 굴기가 완전 아나콘다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방구를 차에서 방구를 빡끼면 냄새가 존나 독해 이 뱀비 이거 그 냄새가 독한 걸 알았어 근데 그 방구 냄새가 존나 심했거든 존나 민망했는데 계속 욕을 쳤지 이제 그거를 만회하려고 근데 이제 그 공기청정기 냄새를 맡아보네 근데 이거는 존나 웃겠다 그때 그래가 이제 그 공기청정기 때문에 살았지 그냥 웃으면서 그냥 넘어갔지 그 처음에 오자마자 선빵 꽂힌 금방만 빼고는 다 살았지 씨발 존나 민망하네 이 씨발 공기청정기 그 칼들이 된 놈이 지금도 팝콘 볼 수도 있어 그 젓갈이방에 팬이 달았는데 아 내가 한 봤다 그 친구가 진짜 통했다 이거. 진짜 개꼴통이거든 개꼴통인데 그 친구가 오락실에 선배들이 이제 그 빵 있잖아요. 게임하는 사람들 그 햄버거, 샌드위치, 콜라 이런 거 넣어주는 걸 형님들이 이제 그 업을 하시니까 오락실마다 싹 다 돌리니까 우리 그게 돈이 많이 벌었거든. 그게 돈이 됐으니까 햄버거 하나 그거 팔은 이제 그 대주는 그 이제 선배 차를 그 친구가 와 이거 열받 또 열받. 그 친구가 선배 차를 이제 원래 그 차에다가 햄버거만 실어갖고 다니라고 그 용도로 줬는데. 이순행이 이제 그마다 업무를 줄 때 일을 줄 때 야 위에 형님 차니까 오락실을 일부러 다닐 때만 쓰지 네 개인적인 일부러 다니고 할 때 절대 타지 마라 이 개새끼야 예 알겠습니다 형님 근데 이 새끼가 술을 처먹고 여자를 태웠네 이념이 대동생하고 차를 타다가 사고 났어 음주로
3중 총대로 있는 대로 다 7중 7중입니까? 7중 7중을 막 있는 대로 다 박았는 거라. 그래 완전 난리가 났지. 난리가 났는데 연락이 왔는 거라. 전화 왔고 야 이 개새끼야 쏘쏘 다 있는데 지금 금마 지금 사고 났으니까 빨리 지금 병원으로 다 뛰어와야 돼. 다 갔지. 갔더니 만에 이 새끼가 일반실에 누워야 되는데 1인실에 전우보 있는 거라. 1인실에 어? 사고 낸 것도 열받고 형님 차 다 부서진 것도 열이 받아 있는데 가더마 성기부술해가 온몸에 야 미라처럼 다 감았어. 다 감고 진짜? 눈깔이 요거 하고 대가리 터지고 다 터졌어. 다 감고 이거 하고 발 갈비뼈하고 팔 부서지고 다리 부서져갖고 딱 일하고 있는 거야. 전화 왔대. 야 어디고? 예 형님 요 숙소 있습니다. 빨리 온다. 이 개새끼 병원에 입원했더니 가자. 또 갔더만 누워 있는 거라. 누워 있더만 같이 병실에서 1인실에서 담배를 피워요. 니는 씨발로마 니는 죽어야 된다 개새끼야. 여보 담배 하나 줘봐라. 이 형님 딱 줬어. 불 바로 붙이지. 야 이 개촉같은 씨발로마 차 끌고 가지 마라 했지. 다니지 마라 했지. 형님 아 죄송합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그래 죽자 이라도 막 담배를 태워도 막 금마 배떼지하고 막 전신을 막 담배 불로 다니시는 거라. 어 그 시라손이 그 병원에 누워있는데 이석재 그 린치해갖고 전구치 부수는 그 장면 있죠. 그거는 뭐 야인시대는 야인시대도 아니다. 몸에다 담배봉을 존나 짓는 거라. 짓는데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빵 터져 또 터져 붙었어. 어? 어 그거가 그거 갖고 다 누워 아 완전 곧 병신대가 있는데 거기다가 담배불로 두 가지를 피더만 몸에 다 지지더라. 그냥 금방 누워갖고 으아 하고 있고 어? 야, 사 진짜 악당이 완전 개악당이었지 진짜. 그 동생이 얼굴 때문에 그랬지. 막 지 혼자 병원을 쳐놓고 있고 맞다 선배들도 난리가 났고 잔인한 게 아니고 그 개새끼는 그래 그 말을 너무 안 들었어. 너무 안 들었지 진짜. 그래 많이 안 들어. 이스님 생활을 접으시냐? 예 악마님 저는 형님 생활을 접은 거는 뭐 이것도 하나의 또 썰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형님 생활을 접은 거는 제가 형님 그냥 만족을 형님 제가 어릴 때 뭐 그렇게 형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이랬지만 저도 자식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제가 빠지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여포도 이제 그 마음을 이제 뭐 지금은 여포는 우리 방송쟁이지만은 이 생활하면 형이 언제든지 좀 학교라는 그런 부담감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고 우리 나이 때는 형이 좀 그 지금 나이 때는 아니지만은 우리 나이 때는 형이 그런 그게 좀 있었는데 저는 형이 그거를 이제 못 받아주겠더라고 형이. 그리고 선배들의 부름에 저는 형님 선배들의 심부름 당길 나이가 아니고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될 이제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선배들하고도 좀 많이 안 좋았고 뭐 어디 가나 항상 저는 뭐 어디 가도 빠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또 제 마음에 제가 힘든데 제가 이제 뭐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또 진짜 뭐 한 두 달 동안 선배들 전화도 없고 그래 아이고 나가 이제 요새는 이제 내가 이제는 이제 그게 아닌 것 같다. 그 마음으로 그냥 저는 그냥 제가 떠난 겁니다. 예. 노장이 됐지 노장이. 예, 노장이 된 거지 한마디로 이제. 노장이 됐지 마음이 많이 약해진 거지. 이제 공주가 나오면서 바보가 됐지 그냥 뭐 사실상. 처음까지는 형이 한 2, 3년까지는 안 그렇던데 와 한 딸로고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와 이제는 형이 진짜 이러면 좆되겠구나 싶더라고 이게. 이거는 생활서를 풀더라도 제가 다른 비제들 뭐 씨발 건달인 척하고 막 이렇게 한번 제가 욕하잖아요. 근데 이순영하고 내하고의 원래 만날 때 그렇게 만났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던 에피소드를 푸는 거지 저희가 뭐 건달입니다 이거를 뭐 하고자 하는 게 저희는 이제는 비제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형님들 쿠키야 뭐 내가 풀어줄까 여보 생활 서비스를 존나 간단하다 내한테 전화 왔더라 그러니까 형 나 생활 안 해 진짜 그런 거 비슷하게 그랬다 나 형님 이제 생활 안 해 그래가 한 몇 개월 있다가 방송을 한 거야. 난 방송이 뭔지도 모르잖아. 방송을 한다는 거야. 인터넷 방송을. 그래 뭔데 나는 이제 개그맨 된 줄 알았어 처음에. 인터넷 방송한 데가. 난 이런 줄 아예 몰랐으니까 옛날부터 폰도 뭐 옛날부터 만질 줄 몰랐으니까. 컴퓨터도 할 줄 몰랐는데. 근데 이걸 한다는 거야.
이걸 한다는데 처음에는 막 아들하고 막 욕도 막 했지. 개새끼 존만 하세요. 죽인다 이러면서 했는데 여보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아니 아프리카 방송할 때 했다. 형님 제가 이런 이런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는 단순한 거 알잖아. 그래 형님 이래가 소자도 먹고 싶습니다. 이래가 이제 만난 거지 다시. 다시 만난 거지. 여보는 생활 그 당시에는 또 위치가 우리가 식구 자체가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좀 많이 안 좋았어. 선배들끼리도 안 좋았고 후다끌린 좀 뭐 그런 게 좀 많았지. 분잡았지 식구 자체가. 학교도 많이 갔었고. 근데 우리 또래에서 이야기했어. 샤샤가 제일 먼저 이야기했지. 포는 그래서 절에 사는 게 맞다. 포는 절에 사는 게 맞다. 친구야. 하면서. 나는 정필이가 내한테 딱 한마디 한 게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정필이가 내 성격을 너무 잘 알아. 근데 정필이가 나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그게 정필이의 샤샤샤입니다. 샤샤샤가 뭐랬냐면 나 요포 저 방송하는 데서 이야기하면 차나 난 니하고도 싸울 기다 이라대. 내한테 내 니하고도 싸우고 내 니한테 싸움 지는데 내 니한테 니하고도 싸울 기다 이라대. 그러니까 그만큼 예뻐했어. 게스트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가 입대하고 난 너하고 싸운다. 친구들한테도. 어떤 부분에서 만약에 내한테 뭐 요포하고 내하고 방송 내가 요포 도와주고 요포랑 지금 해줄 거 내가 우리 생활할 때 입마대 해준 게 뭐가 있노? 입마대 해준 게 뭐가 있노? 지금 이거 나가갖고 조금이라도 제한 도움 되면 이걸로 해준 게 맞지. 생각을 많이 하고 나를 많이 좋아했어. 좋아하고 형님이 생활을 줬고 이 동네에서 생활 줬고 다른 동네를 갔는데 다른 동네에서도 형님이 내 방송에 나왔어. 내 방송에 나왔는데 그 안에 그 형님 또래들이 있을 거야. 그 동네 형님 그래, 또래들. 그래. 또래들이 이제 난리가 났는 거야. 야 이 새끼 하면서 네 여포 방송에 그거 나가고 와 그러라고 그랬는데 형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더라고. 내가 여포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미안하다 친구들아. 이 색깔을 바꿔가지고 MBC에서 일을 하다가 SBS로 가면 SBS도 룰이 있을 거 아이가. 그 SBS도 자부심이 굉장한 회사인데 근데 넘어갔는데 조직을 딴 데로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게스트로 나와버리니까 그 조직에서 난리가 난 거지. 위에 선배들이 개새끼 저 방송에 나오고 저 개새끼 앞서 그래 돼버리니까 형님이 동생 내가 여포한테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미안하다. 내 진짜 좋아하는 동생이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저 구담을 한 거 아시죠? 구술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도 소름 돋더라. 소름을 돋을 수밖에 없는 게 샤샤샤 형이 옆에 있대. 맴도는 거지. 그 누나가 그 무속인 누나가 네 선배 중에 어떻게 하늘나라 간 사람이 있지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어떻게 해서 하늘나라 간 사람이 있지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맞아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 가셨어. 근데 그걸 정확히 무속인이 이야기하더라고 누나가. 그러면서 걔는 아직까지도 지가 네 옆에 있어야지 네가 잘 되는 줄 알고 있다. 그래서 계속 너를 찾아온다. 그러니까 좋은 데로 보내줘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겸사 다 튼다고 이제 교도 한번 했지. 하면서 형님 좋은 데 가시라고 그래 보내드렸지. 그 친구가 몸이 안 좋아 그렇기 전에 얼마 전에도 몇 달 지나 한 반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좀 아버지하고도 좀 많이 안 좋다 하여튼 좀 그렇다 됐다. 형님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진이 계시지 않습니까? 진이에서 기후로 나온다 했는데 빠꾸가 된 거지. 기가 안에 사고 친 거 하나 때문에 빠꾸가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출소했을 때 출소하자마자 내랑 바로 좀 형님하고 인연 있는 게 어머니가 3층에 있고 우리 엄마가 2층에 있거든. 샤샤 어머니가 우리 엄마 바로 위칸에 계셔. 추모공원에 바로 옆이잖아. 여기 바로 위에 3층에 어머니가 있어. 정필의 어머니가 있고 바로 밑에 바로 그 통에 우리 어머니가 계셔. 존나 인연이 좀 존나 신기하더라도 이게. 또 형님 또 친했고 그냥 참 형들이지만 우리 형들이지만 참 멋있었다. 멋있었고 돈은 없었지만 돈이 없어갖고 항상 하자였지만 이야기해 주듯이 부산에 행사장 갔는데 행사장 갔는데 행사장에서 선배들이 돈이 없어
조직 자체가 돈이 없는 선배지만 그래도 자부심하고 이런 게 좀 단단한 형들은 좀 존나 단단해. 단단하고 하는데 멋진 형들도 많고 숨은 멋진 형들도 정말 많았고 진짜 멋진 선배들도 많고 지금도 참 진짜 최고의 또 형들은 형들이고 자 그런데 이 밑에 동생들도 이 돈이 없어 돈이 없었어 없었는데 그 부산에 그 저 행사가 있어갖고 행사를 갔는데 어 1년 후에 선배가 저 형님 또래 분이시지 저 밑에서 갑자기 내한테 달려오는 거라 오는데 내한테 막 뛰어오시는데 에르메스 구두 보면 H자 있잖아. 예? 구두 앞에 H 그 은장 있잖아. 이게 한쪽이 떨어졌는 거야. 떨어져놓으니까는 왼발, 오른발 할 때마다 이게 바퀴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게 바퀴 H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 형님하고 내하고 신발 사이즈가 같아. 아니 그러면 애시당초 그 아니 바퀴 떨어진 것 같으면 신고 나오지를 말든가. 어? 그 행사장에서 내 앞에서 내한테 그 신발 갈아 신자고 하는 거라 돌 아픈다 아이가 맞다 쪽팔릴 거 아이가 어? 그 눈물로 그 네, 진짜. 눈물로 그 바깥 신고 그래도 우리 선배가 또 더 멋있어야 되니까 나는 발 절면서 갔지 그래서 발 절면서 아예 안 움직였지 가만 서 있었지 쪽팔리니까 어? 가만 열중치 나고 가만 서 있지 안 움직였다 그냥 왜? 신발 바깥 신었지만 우리 선배는 그래도 쪽팔리면 안 된다 아이가 그래, 형님은 이제 내 신발 내 구두 신고 형님은 이제 에르메스 내한테 벗어주고 얼마나 조직의 힘이 힘은 엄청 셌다 근데 얼마나 힘들은 조직이었냐면 뭐 우리 포도 솔직히 포도 어릴 때부터 고생도 많이 했다 솔직히 말해서 너가 막 네. 3일 4일 생활했는데 생활 오래 했고 고생 많이 했어 너가 내가 제일 처음으로 동네 내려가고 뭐 했는 줄 아나? 그 반코트 있지? 코트 반코트 입고 옆에 묶는 옷 양복 입고 행사장 갔다 그래, 오고 나서 나는 시트백 그 양복을 입고 시트백을 타고 있지 어 갔다 내려오면 내 할 일이 시트백 타고 갈 배달이 갈 배달 그거 하면서 내가 진짜 추운 겨울에 시트백을 타고 양복을 입고 시트백 타면서 갈 배달하면서 울면서 울고 그랬지 야 이게 깡패 이게 진짜 깡패란 말인가 이런 생각하면서 깡패가 무슨 갈 배달을 하면 왜 위에 우리 잘난 진짜 존경하는 선배가 갈 배달 가위를 갈집을 크게 하셨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게에다가 이제 갈 대주는 거지 갖다 주고 하는 건데 내가 이것 때문에 학교를 처음 간 게 이 갈 배달을 내가 처음 해갖고 그 다음에 여포가 물어봤잖아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옛날부터 얼마나 야갔냐면 진짜 머리가 굉장히 비상했어요 얼마나 야기셨냐면 한 달 전에 전화가 옵니다 그 당시 이제 민수는 이제 생활을 안 할 때야 민수 형 생활 안 할 때야 갑자기 전화가 와 오더만아 야 여보야 여행해 야 민수하고 어? 민수하고 니하고 아들 이렇게 해갖고 소주 한잔 묵자 하더라고 그런데 전화했지 민수야 이승형 소주 한잔 묵자 한다 해갖고 민수하고 같이 이제 형 이순영하고 술을 한 몇 명이서 술을 먹었어. 술을 먹었는데 동네 업주인데 이 새끼가 룸을 세 개나 했는 거라. 세 개. 맞지. 세 개를 했는데 두 개는 완전 장사가 존나 잘 돼. 근데 하나가 조금 장사가 안 돼. 안 되니까 이순영이 저 새끼 가게에 저 새끼 저거 장사하는데 장사가 다 잘 되니까 세 개나 하고 있으니까 저 새끼 저 잡아갖고 내 스폰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거 씹어낸 거지. 그러더만은 술 이빨 먹이더만은 민수하고 그 가게를 내려보내요. 내려가래. 어? 미리 그거 가가지고 인사를 다 하고 와서 그 가게 내려가갖고 우리 그 술 먹이갖고 내려보내기 전에 그 가게 갖고 인사를 다 하고 왔는 거야. 저 연산동에 그 다이슨이라고 하는데 혹시 가게 와갖고 누가 짓궂게 하고 술 처먹고 깡패들 내려와면 전화 주의소. 이야기를 다 약을 쳐놓고 명함 전화번호도 다 갖다 줬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놓고 이제 우리 보고 술을 먹자 소주 한잔 먹자 해놓고 우리를 조용히 내려 보내는 거야. 내려가고 가게 다 부숴라. 어? 그 안에서 다 두들 부수고 민수하고 다 두들 부수고 하니까 난리 났을 거 아닌가 봐. 그 업주가 급하니까는 씨발하고 이슬한테 전화했는 거 아닌가 봐. 그다음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또 계단 타고 다 내려옵니다. 내려오더만은 형님 봤습니다 형님 인사를 했지. 요 짜내리고 야 임마 요 개새끼야 요 어?
요 다 요 사장 인마이 내하고 인마이 허용 오재 시간이고 이 새끼야 이거 뭐 어 형하고 이 새끼야 피를 나른 형인데 이 개새끼들 뭐 하는 거야? 아 형님 죄송합니다. 그때 인마 예 알겠습니다 형님 올라가죠. 강에서 월급 쫙쫙쫙쫙쫙쫙 그래하고 이제 그래 어, 호의호식 하고 도세대 돈 안 주고 어? 일보면은 어? 일보면은 실컷 자기가 꿀 다 빨다가 나도 그래 배웠다 나도 여보 말 잘한다 이거 나도 그래 배웠다 선배한테 내가 과일 배달 이야기 너희들한테 해줬잖아 응? 나도 과일 배달 어? 나는 근데 머리를 썼다 인마같이 정장 입고 배달 안 했다 나는 머리를 썼다 마스크 끼고 헬멧 다 쓰고 다 했다 어 헬멧 쓰고 가니까 이 개새끼들이 진짜 이 배달은 재고 수박기 했다고 내 대가리를 쫓아더라 어 여기서 많은 생각을 했지 죄송합니다 하고 가야 되나 크랭이 가게니까 죄송합니다 가야 되나 아니면은 벗고 때리고 학교를 가면 두 번 다시 갈배도 안 시키겠지 나는 학교를 선택했다 다 패고 두 번 다시 갈배도 안 시키더라 조직 형들끼리 축구를 잡니다 A조직 B조직 축구를 차요 공을 차 축구 동생들 데리고 와서 공을 차고 그날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공을 찼으니까 땀을 뺐으니까는 샤워하러 가갖고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행사장 올라올 거 아니야. 악마님 잠시만요. 악마님 잠시만요. 어? A조직 B조직 하고 공을 찼어. 공을 차고 나면은 땀 개그치 흘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 그날 그 공 차는 날에 오후 7시에 뭐 잔치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호텔 앞에서 만나야 되면은 맞잖아. 그 부산에 다 다른 형님들 다 모이는데 그 어? 공 차고 났으면은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그 행사장 와야 되잖아. 너무 없어갖고 모으타 갈 돈도 없는 거라. 1년 후에 선배 하나 왔는데 어? 안에 숫자 여 8번 어? 진짜 8번 여 축구 유니폼 입고 어, 거기다가 꼬기뻐 유니폼 어? 빨간 거 그 빨간색에다가 어. 거다가 저 정장 위에 거 글치하고 올라왔더라 와 진짜 그래 힘들었다 조직 자체가 안에 빨간색 꼬기뻐 유니폼 있잖아 8번 적힌 거 진짜 그걸 입고 정장을 입고 왔는 거야 그만큼 힘 우리 어릴 때는 근데 어느 누구도 힘들었다. 힘들었지만은 우리 또래가 다 힘들었다. 그 형님 말로가 정말 안 좋았어요. 아, 그 말로 많이 안 좋았지. 그 형님 이제 떠나갈 때는 선배들이 그 당시 오락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봉고차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그 타운원가 그 차 그 거기 안에서 이제 상품권을 이제 한전해 주는 걸 했는데 거기에 이제 형들이 이제 그 안에서 한전해 주라 했더만은 그 안에 큰 형님 돈 다 들고 뛰갖고 그 리니지 그 장비 사가지고. 어? 장비 사갖고, 리니지 하다가 걸려가 잡히가갖고 싹싹 빌고 이제 다시 살려줘 놨더만은, 어? 한 몇 개월 있으니까는 온 동네방네 전단지가 붙는 거라. 우리 형이야. 우리 선배야. 1년 후에 선배인데 몽타주가 다 그려져갖고 이름 띠디디디, 나이 띠디디 하는데 이름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은 사진이 막 전단지에 다 붙이는 거라. 편의점 강도로 뜨 형님 맡겼을 때 형님 추가권 형이 왔잖아. 지 형걸로 민정서가. 추가권 뜬 줄 알고 갔더만은. 편의점 강도가 돼갖고 있대. 편의점 강도가 그 씩씩한 사람이 니리지에 미치니까 이 아가 돈이 급전이 10만원 20만원 빨리 필요하니까 돈 나올 때는 없고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편의점 가서 그 돈 뺏은 20만원으로 바로 니리지를 했다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진역 뭐 7년인가 6년인가 받았다더라고. 근데 그만큼 힘들었던 게 나도 과일 배달을 했었어. 나도 어릴 때 처음에 생활을 나도 처음에 그 이제 조직 폭력배라는 데 들어갔을 때 나도 과일 배달을 하면서 컸어. 과일 배달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형님들 모시고 차 에쿠스 타고 엔터프라이드 타고 다니면서 형님들 모시고 이러는데 나도 형님들 뭐 모시면서 나는 과일 배달을 한 거야 나는. 근데 과일 배달이 그게 뭐 그거라더라고. 내려오는 그 뭐라노? 그치? 내려오는 거. 전통이라더라고. 무슨 씨발 그 전통이 이런 과일 배달 전통이 있는 거 조직 폭력배에. 얼음 배달하는 조직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그건 맞지. 얼음 배달하는 조직도 있는데 맞다. 근데 나는 어릴 때 그거를 몰랐지. 철이 없다 보니까. 근데 나도 이제 좀 살다 보니까 아 내 선배 일을 내가 도와줬다 생각하는데 막내니까. 그런데 난 하기가 싫더라고. 위에서 이제 저희 동네가 이제 나이트클럽이 두 개나 있었거든요. 큰 게. 부산에서 제일 큰 나이트클럽이 두 개가 있었어. 부산에서 제일 큰 나이트클럽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용돈이 많이 내려왔단 말이야. 선배들한테 용돈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이게 이제 큰 형님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달마다 이제 그 나이트클럽에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내려오고 하면은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밑으로. 근데 이제 큰일이겠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00만원 드시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숙소비가 이제 나온단 말이야. 장보고 하라고 이제 숙소비가. 근데 이게 언젠가부터 계속 이게 막 돈이 안 내려와. 안 내려다 보니까는 맨날 숙소에서 뭐를 먹고 있냐면 오락실에 햄버거 빵 대준 게 유통기간 지난 거를 계속 처먹고 있는 거야. 하루 세 끼를 라면도 하루 이틀이어야지. 어? 맨날 햄버거 빵만 계속 내려오는 거라. 유통기간 지난 게. 열 받나 안 받나. 그래서 제가 이제 술집이 존나 많아. 존나 많은데 룸사롱이 존나 많은데 그 앞에 삐끼들이 있어. 가들 돈 존나 잘 벌거든. 지나가다가 일로와 기분 나쁘다고 맘 때려 빡 때려 일로와 개새끼야 뭘 쳐다보노 존만한 새끼야 하면서 10만원 있으면 10만원 줘봐 개새끼야 꺼져 한바퀴 싹 돕니다 한바퀴 싹 돌아 왜 고기도 먹고 싶고 술도 먹고 싶으니까 나이도 어렵고 돈이 없으니까 그걸 이제 뺐다가 이제 잘못 건드렸지 위에 큰형님 가게 삐끼를 두드려 패는 거라 형님 왜 그러시는데요 이러더라고 일로와 이 존만한 새끼야 하고 막 존나 길에서 존나 두드려 팼지 존나 또도로 패면서 막 아기 바치더라 계속 또도로 팼어 또도로 패는데 갑자기 또도로 패고 나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전화가 옵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동생들하고 있는데 밥 먹는데 와 나는 수금을 좀 해놨으니까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전화가 오더만은 누가 가게 아 또도로 팼노 하더라고 좆됐는 거지 위에 십몇 년 위에 선배가 전화가 왔으니까 그래갖고 형님 제가 또도 뵀습니다 니 가게 앞으로 빨리 와라 하더라고 욕도 안해 니 가게 앞으로 빨리 와라 하는데 거기에 형들이 다 모여있는 거야 가게 앞에 우리 그 이순이 형 위에부터 해갖고 그 십몇 년 형님 또래분들하고 그 밑으로 싹 다 모여갖고 그랬어 한 30명이 모였어 30명 넘게 모였어 내를 떡 부르시대 일로와 이 형님 나는 이제 존나 맞을 거 생각하고 딱 갔지 순간 뭐 할 말이 없잖아 위에 선배들이 쫄래 내려오는 거 진짜 이거 존나 말 잘했다 선배들이 위에서 쫄래가 내려오는데 그걸 선배들이 위에서 다 쳐먹고 가는데 밑에 동생들은 굶어 죽고 맨날 앉아갖고 햄버거만 쳐먹고 유통기간 지난 햄버거만 쳐먹고 있으니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내가 나가서 사냥하러 다닌 건데 일로 와 하면서 하더라고 왜 그랬어? 그 씨발 새끼야 니 왜 그랬어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터지대 배고파 눈물이 터지대 눈물이 팍 터지는 거야. 왜? 그동안 동생들도 햄버거 먹는 걸 계속 봤고 나도 같이 햄버거를 먹었으니까. 니 왜 그랬어, 개새끼야. 마! 왜 그랬어! 형님,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형님들이 다 웃어부대, 그냥. 웃어부대.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아 진짜 어. 다 있는 데서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하니까는 야 이 개새끼야 달달이 씨발 새끼야 너 그 밑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이 개새끼들아 하는데 그 중간층에 있는 형님들은 완전 가시방석이 된 거지. 내가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해놓으니까는 왜 저거가 내려줘야 되는데 그걸 다 까맣거든. 다 저거끼리 그냥 뒤에서 따까맣이 했거든. 내 아이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 있는 형들 다 받아맞았잖아 그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그 뭐 할 말이 뭐 있노 그 씨발 그 뭐 올라키맹이 봤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때는 근데 형들 위에 형들이 생각을 존나 많이 했지 이 인마 이거 때문에 여파 하나 때문에 생각을 존나 많이 했었지 그때 근데 뭐 지나봤지 일주일만 지나면 뭐 그대로 돌아가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그대로 돌아가는데 여파가 송태맨노 나는 진짜 어이없었던 거 형님이 지금 나이가 지금 한 45, 46, 한 7 됐을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제 나이가 이제 20 후반이었는데, 나이가 많은 형님이시잖아. 그, 진짜 잘나고, 진짜 세고, 진짜 멋진 형님들 계시는 반에 존나 또 못난 형들도 있어요. 그렇지. 형들 중에. 그렇지. 위에 이제 나이는 많지만 큰 형이잖아. 큰 형이신데, 전화가 옵니다. 야, 싸움 났으니까 다 띄워! 하는데, 룸사롱인 줄 알았어요. 뚝하더만, 중코야, 이 씨발! 45살 아니 지금은 형님께서 45이시지만 그때는 나이가 형님이 30 한 후반 중반에서 한 그 정도 안 됐겠나 큰 형님이신데 야 아들 다 됐고 다 빨리 넘어와 하는데 내 친구 그때 노래하고 밑에 아가고 뛰어갔어 뛰어갔더만은
예, 형님,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형님? 연산동 중고 와! 하던 거야. 에? 중고, 이 씨발 중고 왜? 또 갔는데, 옆방에서 이제 옆방 손님하고 싸움이 났어. 옆방 스탑. 이 형님께서, 몰라, 뭐, 게임을 하시는가. 게임을 하셔가지고 만난 여자야. 만난 여잔데, 어? 이 여자의 남자친구의 친구가 옆방에서 술을 처먹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님께서 게임을 하시다가, 온라인 게임을 하시는가, 포트리스를 했는가, 하시다가, 여자를 만났어요. 그것도 나이 어린 아를. 이제 21, 22살 되나. 나이 차가 얼마나 많이 나노? 그런데 만나가지고, 옆방에서 이제, 중코에서 만나 술을 드시다가, 이 여자의 남자친구의 친구하고 마주치게 된 거야. 니 여기서 뭐하노? 이래 된 거지. 네, 그럼 나 전화한다. 하면서 이래 됐는데, 형님이, 야, 이 씹새끼하고 방아 붙는 거라. 방아인데 이 새끼가 형님한테 대를 썼어. 치고받고 가서 했는 거라. 맞지. 그럼 올라가갖고, 대가리 잡고 끌어서 소주병 대가리 존나 깼지, 다. 하나하나 뚜들 깼지. 이 씹새끼 아니면 죽자 하면서. 그래갖고 난중 돼갖고, 알고 보니까, 형님께서 거기서 이야기하실 때는 너희 형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게임에서 만나가지고 옆방에 그 남자친구의 그 친구 그런 드러분 꼴도 봤죠. 아 씨발 새끼 움직이지 마라. 너희들이 내가 형님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이 지금 뭐 생활하시는 선배들도 지금 솔직히 선배들도 계시고 다 있지만은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살아가는 건 다 똑같은 것 같아. 뭐 조직폭력배라든지 깡패라든지 나도 생활을 참 오래 했습니다. 저도 뭐 저희 또래에서 진짜 뭐 탑만큼 진짜 오래 생활을 했었어. 오래 생활을 하고 했지만 이게 일반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웃겨. 왜? 항상 붙어있고 어디 지방한테 항상 붙어있고 같이 이 형님이 암만 멋져 보여도 이 형님하고 한 이틀만 같이 있으면은 이 형님의 빵구 소리도 듣게 되고 이 형님의 안 좋은 뭐 코 파는 모습도 보게 되고 다 똑같은 것 같아 나는. 나는 다 똑같은 것 같아. 나는 진짜 나이 많은 선배들이 영화에서 보면 우리는 막 와 이러면서 막 진짜 막 그거 다 뻥이다. 다 뻥이다 그거. 영화에서 나오면 다 뻥이다. 내가 이야기했잖아. 10년 후에 그 똥 내려온 선배. 그것을 한번 볼까? 예, 한번 보십시오. 이야기했잖아. 한 선배가 정말 진영에서 오래 진영을 사셨는데 출소 날이었어. 그러면 내가 맨날 지금 교도소 컨텐츠를 하잖아. 형이 지금 교도 컨텐츠 새벽 5시에 나간단 말이야. 새벽 5시에 교도 컨텐츠 가는데 원래라면 12시였거든. 원래라면 12시였단 말이야. 12시면 새해가 새날이기 때문에 12시 되면 땡 하면은 출소를 한단 말이야. 출소를 하는데 어디 모 진역까지 모 지역까지 가는 거야. 식구들 다 차가 막 한 9대가 막 우 다 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선두차 내가 이제 항상 어릴 때 제일 큰 어른을 모셨거든. 내가 이제 선두차를 사는데 그 선두차에는 누가 있겠노?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투, 원 투가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보다 한 10살 많은 선배가 타고 있는 거야. 바로 옆에. 그래 이제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고 나는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10년 후에 선배 셀이다. 갑자기 이러는 거야. 이러더만 가다가 옆에 이제 옆에 넘버 원이 들으니까 살살 해야 될 거야. 여보야, 있으나 휴게소에 좀 들리라. 이래. 형님 지금 배가 너무 아프다. 이래. 그래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갔어. 그냥 휴게소를 지나쳤었어. 왜 뒷차가 다 따로 오는 거? 이 넘버 원이 들어가라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갔었지.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서 팍 쳐다보더라고. 이래도 좀 세워달라 안 하더라 개새끼야 형이. 좀 세워둬. 그래 형님 뒤에 형님께서 형님 책임지게 좀 세워둬. 지금 미칠 것 같다. 지금 똥 튀는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이런. 땀을 비지비지 흘린 거야 그 겨울에. 그래 다음에 문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집중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그냥 모르고 쌩을 까고 지나갔었어. 그래도 막 존나 화를 내는 거야. 갑자기 시발로 막 좀 부탁한다 라는 개새끼랑 소리를 못 내니까 그러다 막 자기가 갑자기 엉덩이를 벽 뜯어 핏방울 웅 끼는 거야. 와 이러는 거야. 그래도 막 냄새가 씨발 그 족같은 진짜 지스근 냄새가 나는 거야. 차에서 그 넘버원이 또 창문 여는 걸 존나 싫어요. 근데 갑자기 나이 사람도 창문 다 올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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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가 됐단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라도 그 창문 여는 싫어하는 사람이
그 넘버원이 창문을 확 내리는 거야. 이 무슨 냄새야 이거! 라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이 무슨 냄새야 이거! 라는 거야. 그래 이제 옆에 넘버2가 이 개새끼야 이 무슨 야 마! 라니까 무슨 냄새가 오라더만. 바로 어. 자 얘들아 여기까지 하고 자 여기까지 할게. 여기까지 하고 자 어? 아니야. 자 뒷이야기는 타이슨 형 방에서 썰 풀겠습니다.